퀴즈를 통해 용산의 동네 곳곳을 소개해드리는 유퀴즈 온 더 용산,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사학이죠.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와 지식인들을 배출한 곳인데요. 용산구 유일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오늘의 동네, 이곳은 바로 유퀴즈 온 더 용산, 저희는 고즈넉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청파동 소개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숙명여대 외국인 유학생 부이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숙명여대 19학번 베트남에서 온 부이입니다. 19학번, 네. 풋풋하다. 우리 게스트 중에 최연소인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낯이 익어요. 네, 어디서 네.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제가 2년 전에 영상구청 컨텐츠에서 나와서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였죠? 맞아요. 베트남 어학당. 거기서 되게 뭔가 귀엽게 그 2년 전이면 20살 때네요. 너무 귀여웠겠네. 오늘도 되게 밝고 아주 넘치는 에너지 뿜뿜 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보니까 네. 한국어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오기 전부터 베트남 퀴넌시에 있는 세종 어학당에서 한 1년 정도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국에 네네.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퀴넌에서 한국어를 알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보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 갖고 그때부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마 혹시 아시나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 모르는 사람 없어. 저희 부모님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역시나 문화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국에까지 오게 됐는데 네네. 그냥 한국이 아니고 숙명여대를 또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숙명여대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해서 한국어 처음 공부하는 것도 그때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 말고 새로운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 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에 한국 유학도 한국 유학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던 중에 영상구와 귀난시 자매 연걸 그런 관계에 맺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한국 유학 지원해준다는 그런 공지가 보게 되어서 그게 바로 사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운명처럼 딱 기회가 생겨서 그걸 네. 놓치지 않고 네, 찾고 오셨네요. 네. 올해가 안 그래도 용산시와 퀴넌시가 우호 교류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말 나온 김에 퀴넌시는 어떤 도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퀴넌시는 베트남 남중부 에 차지하는 아름다운 바다 도시요. 되게 최고의 휴양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거기서 음식도 맛있고 특히 바다 도시잖아요. 그래서 해산물로 만든 음식도 여러 가지 요리 있어요. 그 바다 도시라서 그런가 시민들도 참 너무 친절하고 그래요? 뭔가 이 바닷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휴양지 많이들 떠올리는 곳들이 있을 텐데 사람이 많으면 생각만큼 쉽게 쉬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퀴넌시가 조금 낯선 도시이긴 한데 이 기회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나면 네. 퀴넌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한 생각이 드네요. 네, 추천 감사하고요.
아까 대학 얘기를 했어요. 유학을 왔다고. 네네. 전공은 혹시 뭘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홍보 광고학 전공하고 있어요. 홍보 광고? 네, 맞아요. 나중에 뭐 광고를 만드시는 그런 네네, 건가요? 맞아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광고? 저는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인턴 생활도 하고 싶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는 한국의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지금 한국 와서 유학해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국이랑 베트남 좀 더 가깝고 우호가 다질 수 있는 관계 그런 역할, 홍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뭔가 네. 22살이 밝히는 한국과 베트남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아주 당찬 포부. 네, 맞아요. 미래에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동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청파동에 사신 지가 이제 3년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청파동은 어떤 동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청파동이 옛날에 골목들이 많이 아직 지금까지도 맞아요. 아직 살아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서계동에서 그 맛있고 예쁜 커피숍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맛이 있는 예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네네. 우리 여기 카페 오면서도 골목골목으로 왔는데 네. 특유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청파동만의 느낌. 이런 예쁜 카페, 고즈넉한 카페도 많으니까요. 한번 와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맞아. 이렇게 청파동에 대한 애정이 지금 막 느껴져요. 눈에서. 과연 퀴즈는 잘 맞출 수 있을지. 우리 퀴즈는요, 세 문제 드릴 건데. 네네. 한 문제만 맞춰도 선물 드리니까요. 네. 네. 마음 너무 가볍게. 좋아요. 그쵸? 네. 다들 이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선물 못 받아간 사람은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저 놀러가볼게요. 퀴즈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예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파동 지역명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조선 전기 문신인 청파 기건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에 이것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청파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 있어요? 지금 딱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청파 아쉽네요. 어떤 한자거든요. 풀을 청해 어떤 파예요. 풀은 무엇? 아 괜히 지금 머릿속에 양파만 나왔어요. 아 양파. 풀은 양파. 죄송합니다. 양파에서 유래된 청파. 아닙니다. 양파 좀 합성해 주세요. 걱정해 주세요. 아니 정답은요. 네. 풀은 언덕. 맞아요. 저 아까 읽어봤어요. 그쵸 아니요. 오는 길에 딱히 지금이 안 나와요. 여기 카페로 오는 길에 딱 표지판에 언덕길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답이 여기 다 있네. 아쉽네요. 역시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쉽게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청파동의 명소 중 가장 오래된 이곳은 무려 120년간 이 청파동 골목을 지킨 작은 슈퍼마켓인데요.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다고 합니다. 이 벽면 가득한 외국인 관광객과 찍은 사진, 이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이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런 곳 있어요? 못 봤어요? 아, 네. 아주 작은 슈퍼예요. 진짜 엄청 조그만 슈퍼. 5, 4, 3. 럭키 슈퍼마켓. 저희 집 근처예요. 너무 다급하게 지금 아무 말을 하셨는데. 아, 어떡하지, 오늘? 이거 사상 초유의 정답은 개미 슈퍼입니다. 개미. 저 처음 들어가지고 쉽지 않겠는데? 어쨌든 부연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서계동에 위치한 개미 슈퍼는 12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에게는 추억을,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한 외국어 메뉴판도 있고요. 또 주인 어르신이 찍어주는 사진이 인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떡해요. 아, 어떡하죠. 세 번째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엔 진짜 꼭 맞히셔야 돼요, 네. V씨. 아니면 문제 더 만들어주세요. 즉석에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2018년 개관한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그에 가담한 친일파의 죄상, 그리고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고 네네. 있는 곳인데요. 한국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정답이요! 이번 정답이에요! 이번 곡선! 아까랑 표정이 달라. 네, 정답은요? 신민지 역사박물관. 정답입니다. 아니, 너무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맞춰주셨는데 어떻게 아이고. 가보셨어요, 여기? 네, 저희 학교 근처이라서. 아, 역시 네. 눈에 자주 들어와야 이게 답을 맞히는 거라고.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학계가 중심이 돼서 건립한 박물관인데요. 일제 침략과 독립운동의 역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식민지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뭔가 제가 세 번째 문제를 드릴 때부터 더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선물을 받아간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죠? 네, 맞아요. 누구 선물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처음 한 문제 맞추셔서 네. 기분 좋게 선물 추첨 기회를 얻으셨는데 저희 네. 많이 보셨죠? 유용백이에요. 아, 네. 이 안에 선물 들어있으니까 가방에서 하나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골랐어요? 네. 자, 열어보시면 됩니다. 복날맞이 게이득 세트. 저희 치킨이랑 피자 세트 드릴 거니까요. 와, 맛있겠다. 네. 친구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라고요. 유키존더 용산 청파동 편은 숙명여대 외국인 유학생인 V씨와 함께 봤는데요. V씨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유키존더 영상 동영상 보았어요. 근데 이전에 나오신 분 대부분 명예성장이거나 한국에서 생활 되게 10년 넘게 네, 10년 넘게 생활해왔으니까 아니면 한국어 되게 유창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스태프분들, 아나운서분들 좀 잘 챙겨주셔서 걱정보다 네, 좋았다? 좀 덜 부담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게 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나중에 더 이것저것 다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경험 쌓으시고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키존더 용산 청파동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네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